제가 삼춤 만들어버리게 되게 꿈이었거든요. 어제도 30주년 봤어요. 아 진짜? 아 그래요? 아 근데 네.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온 거예요? 아니에요. 진짜 교육을 안 했는데 자기가 할 얘기가 꼭 있다고. 아 진짜? 네. 너무 웃기네. 유재석 삼촌 뭐 책 몇 번 읽었지? 정확히 29번. 재석이 오빠보다 재석이 오빠를 더 많이 하는 애예요. 아 진짜요? 네. 그 집안 사정 뭐. 아.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실까요? 제가요? 네, 본인 소개하고 라엘 소개. 안녕하세요, 방송인 홍진경입니다.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, 그렇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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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안녕하세요, 저는 홍진경 딸 김라엘입니다. 예, 홍진경 딸 김라엘. 그렇게 하면 좀 먹히는 걸 알아요. 어디 가서도 안 물어보는데 홍진경 딸 김라엘. 이렇게 좀 인사를 하더라고요, 애가. 예. 지금 라엘 씨가 몇 학년이죠? 5학년이에요. 벌써? 아, 맞아, 맞아. 아, 지호랑 동갑이에요. 따님하고 방송을 한 게 거의 뭐 처음 아닙니까? 처음이에요. 그죠, 그죠. 네. 그러니까 네.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하나 그쵸. 하고 있는데 맞아, 맞아. 그거 외에는 방송 출연하는 거 정말 처음이라서 저희도 오늘 되게 재밌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. 아, 근데 벌써 마무리 인사. 예. 아니, 마무리라기보다 여기 분위기가 약간 예능 같지가 않고 약간 고품격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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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한글이 너무 약간 느낌이.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언제 제일 이뻐 보여요? 언제 제일 이뻐 보이냐고요? 어. 일단 없는데. 라엘 양이 이렇게 오늘 좀 나와서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반대로 좀 홍진경 씨는 꿈이 혹시 뭐였는지.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꿈이 없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심지어는 데뷔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슈퍼모델 대회에 나가서 모델이 된 거지 제가 모델이 되고 싶어서 대회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. 아...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그럼 홍진경 씨는 어떻게 좀 살아보고 싶으신지. 없는 거 아니지?